이게 키는 확실히 가족력이다. 아, 뭐 그렇죠. 아니면 유전이다. 이게 있죠. 가족들이 다 크신가요? 일단 우리 김용호 씨는 어머니 네, 저희는 좀 큰 편이에요. 아버지가 예전 뿐인데 한 1m 80. 오, 굉장히 큰 거죠. 네. 지금 한 195 정도. 누가 그러는데 모계가 더 중요하다. 어머니 키가 더 중요하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어머니 쪽은 이제 약간 씨름 쪽 집이고요. 씨름이요? 예예. 아, 씨름. 네, 할아버지가 씨름. 아, 네. 저는 아버님이 173. 오, 작으시네요. 어머님이 159. 어떻게 평범한 키신데. 저만 커요 집에서. 그 할아버지라든지 그 윗대는? 외할아버님이 좀 크셨던 것 같아요. 엄마 쪽이. 네. 그러니까 어디인가 큰 인자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면. 종신형 쪽은 뭐 전혀 유전 인자가 없죠. 전혀. 예. 뭐 증조부까지 가도. 동생이 170. 남자분이. 남자. 남자. 170이면 큰 거죠. 예, 저희 집, 예. 뭐, 높은 건 다 그 친구가. 전등 갈아라, 동우라! 최장신이 170. 네, 170. 농감은 센터 보시고. 네. 네, 센터죠. 덩크슛해요. 리바운드 맨. 뽀로로 무대에서 덩크슛. 우리 뽀로로 무대에서. 효영만 씨는요? 저희 아버님은 키가 159. 그래요? 아버님이? 예.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159. 오? 저희 친형 형님도 170. 와. 저만 한 거네요, 거의. 저만 그냥 이 가족을 몰아서 제가 다 큰 것 같아요. 이야. 몰아서. 예. 키 클 때 잘 먹었어요? 예, 좀 우유 이런 걸 좋아했어요. 우유, 아. 어렸을 때 우유를 물 먹듯이 이렇게 마시듯이 먹었어요. 어릴 때. 하루 진짜 막 1리터, 2리터씩? 예, 1리터씩 먹었었어요. 저도 제 우유가 따로 있었어요, 집에. 1리터짜리. 아, 우유 먹으면 키 큰다는 말이 많죠. 용신인가 봐요. 네. 저는 우유 먹을 형편이 안 됐어요. 우유만 먹었어도 150이었는데 갑자기 슬픈 음악이 하나 들려. 그래, 우유 못 먹었어요. 우유 안 드시고 이 정도인데. 그래, 우유 안 먹었어. 종신이 형은 집에 우유가 배달이 안 됐나요? 우유 먹으면 설사했어요, 저는. 우유 먹으면 새더라고요. 드디어 김정호 씨에게 나옵니다. 예. 자, 김영호 씨는 예전에 나오셨을 때 노래하고 싶다던 소원을 드디어 이제 이루셨어요. 예. 미니 앨범 색을 발표하셨는데 네. 혹시 좀 앨범이 야한가요? 네. 색이 그 색. 왜? 어떤 음악이죠? 뭐 이제 앞으로 내가 보여줘야 될 색, 내가 네. 살아가야 될 색. 야단. 어이 색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네. 네. 쇼케이스 때 바짝 쫄아서 첫 음도 못 잡았다는 소문이. 쫄진 않았는데.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욕심이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때 음이 안 들렸어요. 그 취미로 낸 거 아니었어요? 그 쇼케이스는 좀 오바 아닌가요? 아, 김영호 씨가 그 배우인데 쇼케이스예요? 쇼케이스 안 합니다. 쇼케이스는 21 남자예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2005년도 한번 사람 하던데 음악을 노래 했던 사람 얼마 전에 레인보우가 했던데. 왜냐면 국진형까지는 주먹이 닿는 거리거든요. 뭐 친구인데 때리겠어? 말을 시켜서까지 들어야지. 네, 어, 주먹을 이렇게 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계속 타이밍이? 계속 주먹을 주고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를 하라는 거 봐요. 얘기 하라는 거. 쇼케이스를 하신 이유는? 여기 봐주세요. 여기 봐주세요. 맞아, 여기 봐주세요. 그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가수가 연기자라는 거는 좀 약간 관대한 편이에요. 근데 배우가 가수를 한다는 건 그 엄청난 핸디캡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또 제가 제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니까 음악을 한다는 거를 알려야겠고 정식으로 알리기 위해서 알려야겠고요. 근데 제가 가요 프로 갔는데 제가 제일 선배잖아요. 네. 거의 이제 아이돌 친구들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들어도 후배가 아니야? 후배가 아닌 거야.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대는 이렇게 근데 그 스트레이트로 쫙 노래를 하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박수 쳤어요, 지금 진짜. 박수 치세요,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맞겠는데? 이미 맞은 손 넘었어. 들어올 때부터 넘고 들어왔어. 김태우 씨. 지난번에 그 김영호 씨 그래가지고 그만해. 영호 씨 해가지고 맞을 뻔했었죠? 근데 영호 씨 제가 해가지고. 네, 그렇죠. 예. 영호 씨도. 죄송합니다. 선생님이라고 그러지. 방송이라서 그런 거예요. 영호 씨가 뭐야? 내가 그렇게 긴박하더라야. 영호 씨에서 내가 딱 방송에서 영호 씨라고 한다. 올해 안에 방송 중에 규현이 맞는다에 제가 5만 원 모겠습니다. 네. 자, 김태호 씨 결혼하고 아이를 낳더니 정준하 씨 버금가는 사랑꾼이 됐어요. 앨범이 초콜릿 아니에요? 저도 초콜릿인 줄 알았어요. 예. 최영만 씨가 하트하면 저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저 제 사이즈인데요? 되겠다. 저 하트는 보세요. 하트가 안 되거든요. 되겠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좀 놀랐어요. 네. 가능해요. 가능해요. 저는 안 되거든요. 와, 진짜 딱 사이즈.
따뜻해지네. 어. 정말. 아, 웬만한 건 다 가능하군요. 네. 네. 가수계 최수종 씨가 돼. 가수계 최수종 씨. 이런 건 못하죠, 성격상. 김용호 씨는 약간 주먹 모양으로 이렇게. 네, 전 그냥 검은색. 네. 김용호 씨 앨범에 주먹 쥐고 있으시다던데요? 맞아요? 자켓에?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 아, 주먹 같은 거 없어요? 노래 제목이? 그대를 보낸다. 그대를 보낸다? 그대를 보낸다. 보낸다. 아니, 한방에 보낸다. 한방에 완전히. 보내 보낸다. 앨범 사진에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어, 없나? 아,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쓴. 지옥으로 보낸다. 제가 쓴. 그러니까 마지노선. 그대를 보내야겠다. 마지노선 이별가인가요? 이별가. 네. 제가 이제 작년에 사진전에서 이제 사진전 했던 사진들 놓고 아. 최근에 이제 시집 내서 그 시집에 했던 시랑 북구 시인 하니까 북구 시를 이제 색자라고 해서 써서. 그럼 예술적으로는 예술이네요. 네. 근데 김영호 씨 근데 CD에 네. 주먹 쥐고 계시다는데. 왜 그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다 들통날 거예요. 뭐 보여주고 CD 보내주세요. 네, CD가 그겁니다. 거짓말하시면 네. 이렇게 바로. 네. 왜 거짓말을? 이야. 주먹 쥐고 계시네요. 아니 이거 완전 주먹. 한 방에 보낸단데. 누가 봐도 이거. 그대를 한 방에 보내버린다. 이거 누가 봐도 세계 타이틀 포스터네. 네. 네. 아니 웰터급 타이틀이겠지.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런 거짓말할 수가 있습니까? 네. 얼굴하고 그래. 주먹밖에 네. 없어요. 이거 누가 봐도 그대를 보낸다. 네. 이거잖아요. 이것도 아니, 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이 색 이거잖아요. 네. 근데 왜 왜 없다고 그랬어요? 아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었으니까. 김용호 씨 따님 김별량이 위탄 3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네네. 이때 용감한 형제가 입을 오마이걸어서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독설을 날렸는데 아, 네. 혹시 보셨나요? 예, 네, 봤습니다. 되게 답답했어요. 입을 자꾸 옹알옹알 대니까. 아버님 보셨어요? 아, 본 적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 쎈데? 네? 진짜 쎄.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주먹이. 마음이 가만히 두실 겁니까? 아니 용영이 뭘 잘 모르고 한 말인 것 같은데 상대죠. 네, 네. 용영도 좀 세거든요. 네. 용영도 세. 용감한 형제 이세. 얘기한데? 네. 네. 뭐 옹알거리는 게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맞다고 생각했죠. 아니 또 옹알거린다면 네. 윤종신 씨도 랩을 네. 가지고 계시니까. 어 그렇죠 그렇죠. 경복을 받고 발음이 얼마나 좋은데요. 네. 발음에 되게 힘이 옹알은 제가 고쳐드릴게요. 네. 그 아이에 대한 인생의 판단을 제가 안 하는 편이어서 그 아이가 다 하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죠. 이렇게 뭐 그래도 아빠가 좀 어드바이스를 좀 해주는 것이 제가 그 아이한테 가르친 게 있거든요. 네. 남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데 네가 도와주는 건 간섭이라고. 아 좋은 말이다. 좋은 말이다. 야. 그래서 색. 그렇죠. 네. 한섭이다. 정말 씨도 2007년에 그룹 미녀와 야수 네. 가수 활동을 했었어요. 예. 진짜요? 어? 야. 근데 미녀분이 누구셨더라? 예. 미녀분이 누구? 미녀. 모델에 했었던 선배님이에요. 네. 정준 씨라고. 근데 셰프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댄스곡 그거였죠? Beauty and the Beast. 아니에요. 댄스곡이었죠? 네, 댄스곡이었고요. 네. 되게, 되게 발랄하면서. 멜로디가 어떻게 됐죠? 홍만초 이만만세 오케이 오케이 나를 위해서 아니 까먹었어. 아니 저희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홍만초 이만만세 오케이 오케이. 예. 야 이거 네. 자 김태호 씨 이번에 네. 그 코스미걸 뮤비에 이동욱 씨가 그 10년 전에 그 뮤비 출연을 약속을 해가지고 네. 출연을 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네. 근데 노게런티 출연을 약속해가지고 출연했는데 노게런티라 한 발짝도 안 움직인 건가요? 이동욱 씨가. 이동욱 씨가? 중요한 약속했지만 움직인다고 한 적 없었다. 아, 이동욱 씨가요? 네. 좀 찍기 싫어했고요 처음에. 네. 약속을 한 거라서. 네. 그냥 처음 이제 입봉하시는 감독님이라 한 거예요 작업을. 네. 이제 다른 단편 영화 찍고 이제 이러신 분이라서 이제 뮤직비디오 어떤 컷이나 이런 영상감에 대해서는 좀 감이 좀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돈은 이미 지불이 다 됐고 네. 편집을 세 번이나 다시 한 거예요 그것도. 근데 원래는 컷들이 많았어요. 네. 나중엔 자기가 죄송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별명이 생겼어요. 아. 우주빵이라고. 우주빵이. 제가 사실 굉장히 멋있는 레퍼런스를 갖다 드렸어요. 아. 제가 립싱크를 하고 있으면 뒤에가 이제 우주 배경이 나오고 막 이제 커스믹거리니까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 현상의 속에서는. 그러니까 시야는 너무 멋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 편집을 했는데 제가 제 뮤직비디오를 이제 치사를 하는데 네.
그 우주 신이었는데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주 나올 때 빵 터진다고 우주 빵이라고 좋겠네요. 어, 빵 터져요. 아직도 저 한 50분 봤거든요. 네. 여전히 빵 터져요. 김영호 씨 뮤비 찍으셨나요? 예, 전 뭐 음반 제작 과정을 이제 뮤비로 했죠. 아. 네. 그러면 녹음실에서 있는 거? 네, 녹음실에서. 녹음실에서 막 이렇게 섀도우도 하고 막 그러네. 안 하시나요? 또 확인할 겁니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형 요거 던지면 잘 보실 것 같은데. 모서리로. 여기 꽃을 줄 거야. 비켜주마. 김태호 씨는 또 한간에 우려먹기의 대마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려먹기 대마왕. 진짜 뭐 규현이 마음도 끝났는데요. 네. 콘서트 가면 50%가 G.O.D 노래고 아. 네. 그리고 사랑비가 히트하니까 연말에는 사랑눈으로 바꿔서 맞아 이거 사랑눈 들어요. 네. 사랑눈이 네. 내려와 네. 그리고 계속 부르셨는데 제 매니저가 이렇게 CD를 만들어서 듣는데 MP3를 담아서 사랑비 다음에 바로 김태호 사랑눈이 나오는 거야. 어, 사랑눈. 아, 이건 뭐야 근데 네. 사랑눈이 내려와 위에서 막 눈 내려 사랑설이 뭐 사랑하지랭님 왜 이렇게 우려먹으시는 거죠? 우려먹는 게 아니고 공연 때 G.O.D 노래를 50% 한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저는 딱 두 곡 부릅니다 G.O.D 노래. 아 정말요? 네. 뭐예요? 왜들이 아니에요? 뭐 거짓말이나 길 부르던가 아니면 뭐 촛불 하나 부르던가 이 정도지. 직접 보신 우리 작가들이 봤는데 11곡을 했다고 G.O.D 노래를요? 네. 언제 때 공연이었죠? 너는 쏘리쏘리 안 하니? 저는 아직 솔로가 아닌데. 슈퍼주니어예요. 슈퍼주니어. 여기 있다고 제가 솔로가 아니에요. 아직 슈퍼주니어예요. 너 솔로 하면 쏘리쏘리 안 할 것 같아. 한번 그때 가봐서. 절대 하지 마. 그럼 나 미인화 할 거야. 쏘리쏘리 한번 때리겠는데. 그리고 저는 네 명 파트를 다 빼고 불러요, 제 파트만. 어머님께 랩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단독... 여기는 왜 모르는 게 없어? 아니 오늘 나오시면 그렇게 다 거짓말을 하시고 흥신소가 흥신소 김영호 씨 이거 거짓말 너무 이거 안 돼 너무 태연하게 안 했는데 안 했는데 중학이 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안 했는데 정색을 하시면서 안 했다는데 또 이러고 나오셨다고 나는 속지쯤에 나와 있겠지 근데 자켓에 솔직히 우유 먹었죠? 우유 먹었을 거야 우유 먹었을 것 같아 우유 먹었어 우유 안 먹었다고 먹었어요 우유 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183이죠 앨범 안 갖고 올 줄 알았어요 네, 갖고 오죠 아니 그 저 분명 들었어요 그 어머님께를 어렸을 때 우리 집은 가난했었어 우리 남들다 뭐 이렇게 멜로디 넣어서 네. 맞죠? 어, 하셨네 네. 멜로디 거라게 바꿔서 네. 멜로디니까 랩이 아니야 아니 본인 파트 하셔서 자기 파트 하신다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근데 그리고 사랑 눈은 제가 억울한 게 억울한 게 이게 형님 아실 거예요 뭐냐면 음악적인 굉장한 변화를 준 거예요 사실 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거를 난 그걸 몰라 달라진다. 프로듀서도 아니고 오픈을 안 하더라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앞으로 우려먹는 거. 곰탕도 드시지 마세요. 절대 안 하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네. 죄송합니다. 최영만 씨. 사람들이 홍만 씨한테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인데요. K1을 은퇴한 것입니다. 아, 은퇴한 건 아니에요. 어, 그래요? 네, 은퇴한 건 아니고. 네. 중간중간에 좀. 게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매치가 예 매치가 안 되고 네.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뭐 그냥 뭐 어설프게라도 경기는 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네. 저는 그런 게 싫어가지고 네. 제가 많이 거절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렇군요. 딜은 계속 들어와요. 계속 꾸준히 아, 들어와요. 본인이 원하는 매치는 어떤 매치인가요? 뭐 원하는 상대가 있나요 지금? 일단은 샤키 오닐 선수랑 아, 샤키 오닐 예, 샤키 오닐 예, 키가 비슷한 누구 선수? 예. 누구 선수? 아 그 샤키 키가 거의 똑같으실 거예요. 똑같아요. 예, 얼마 전에 예. 누구를 이기기도 하고. 예 맞아요. 오, 그래가지고 그 선수가 워낙 그 뒤를 좋아해가지고 네. 운동을 꾸준히 해왔고요 몇 년 동안 네, 네. 저랑 되게 붙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샤키로는 예, 항상 발언도 많이 했었고 네. 중간중간에 상사가 될 뻔했었어요 네. 근데 약간 머니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 굉장히 예,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찰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말 그대로 빅매치입니다 빅매치 샤키로는 이름만 보면 최고의 매치죠 와 재밌겠다 최고는 진짜 그 경기하실 때 기선제압용 기압 같은 게 있으세요? 저는 그냥 상대 선수를 눈을 안 봐요
눈 안 봐요. 예, 전혀 안 봐요. 눈 안 보고. 하면서는 제가 상대방 눈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저는 그 밑을 보고 있어요. 원래 눈으로 기선 제압을 좀 하잖아요. 눈싸움에서. 저는 그냥 눈을 보고 있으면 무서워요. 저도 솔직히 무서워요. 무서워. 저도 사람이지라. 무슨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어차피 싸울 때는 그럼 안 무서워요? 싸울 때는 사람이 긴장을 하다 보니까 네. 아픈지도 모르고 그렇게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 끝나고 나서 막 맞은데 그때서 아프고 경기 도중에는 아픈지도 몰라 전혀 몰라요. 싸울 때는 그래도 쳐다보잖아요 눈. 보긴 보죠. 어. 밑에 밑에 애기 봐요. 애기. 김원 씨, 최영만 씨 이길 수 있나요? 뭐 내가 때릴 수는 있겠지만 저 사람이 한 방 때리면 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솔직하게. 나는 한 10번 이상 때릴 수 있어요. 근데 그래. 문제는 내가 때리는 충격보다. 데미지를. 만약에 홍만이가 때리는 충격이 훨씬 한 10배 이상 강하겠지.